유진이하고 의정이가 면접 보러 같이 가기로 했어? 예. 야, 유정. 너 관두래니까. 게임이 안 돼. 너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런지 알아? 군뱅이 앞에서 꿈틀하기.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기. 스님 앞에서 염불하기. 아줌마 앞에서 머리 크다고 자랑하기. 아무튼 예. 저 누구 하나는 관두고 혼자만 해라. 응? 이거 한 집에서 누구 하나는 붙고 누구 하나는 떨어져서 울고 불고. 아이고 야, 집안 분위기가 뭐가 되겠니? 응? 어머니, 응. 제가 붙으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뭐가 응? 뭐가? 내가 보기에는 너는 붙고 우정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누나 그만 좀 해요. 의자이가 뭐가 어떻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지. 그래서 나 역시 너밖에 없어. 야, 나고 희진이 둘 중에 누가 붙을 것 같아? 아니, 그거야 물론 희진이지. 괜찮아. 할머니!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응. 아유, 어디 잘 갔다 와. 예. 뭐 빠뜨린 거는 없냐? 아유, 그럼요, 응? 할머니. 잠깐만요. 우리, 야, 누가 면접 보러 갈 때 꼭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고 와야지. 어, 야, 나 네가 맞춰봤으니까. 진아, 엿 먹어. 어? 어우, 지마. 그래, 고맙다. 가만 있어봐. 야, 왜 난 줘, 난 줘. 나도 엿 줘, 나도 엿 먹을 거야. 그래, 너 진짜 갈라 그래? 가지마. 너 괜히 경쟁력만 높이지 말고 우리랑 그냥 같이 집에 있자. 그래. 어? 야, 이 땅따라. 길고 짧은 거는 개봐야 하는 거야. 그럼 그럼. 야야. 너는 깡따리 아니냐? 어, 깡따리 같은 게 저런 얘기 하더라.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그래. 어이구. 잘해. 깡따라. 너도 만만찮어. 야야야. 둘 다 똑같아서 무슨 말이야. 제발. 엄마 참 기가 막혀. 야. 아이씨. 봐봐. 얘네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인데. 뵙겠습니다. 105번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06번 우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107번 행운의 7번 이정이라고 해요. 이유정 씨는 성격이 아주 좋은가 봐요. 그럼요. 제가 성격 하나는 이거죠. 앞으로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희진 씨는 특기가 뭐예요? 예,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영어 회화는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의정 씨는? 아, 예! 저는요, 춤과 노래를 잘합니다. 만약에 입사를 하면요, 회사 야유회는 제가 분위기 확 잡겠습니다. 네? 여기 야유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래? 아, 예! 알겠습니다. 시골 영가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저번 파는 아가씨와 실갱이 안에 네. 어, 그래. 너도 이제 언니야? 네. 야, 면접 본 거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 어? 에이, 언니는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아직도 시집은 못 갔지. 얼굴 보면 모르겠어. 그 아시네가 거기서 왜 내 시집 얘기가 나와 그냥. 아이, 그러게. 모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랬다고. 희진이 언니랑 거길 왜 가? 아이, 가만히 있어봐.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 친구도 나 따라 압구정도까지 따라와서 폭탄주 5잔 원샷 하다가 윗방구 나서 다시는 술을 입에도 못 대는 애가 있다니까. 엄마야.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암튼 뱁새가 황새 춤추러 가다가 가랑이가 팍 찢어진다니까. 내 입부터 찢어야겠다 그냥. 여보세요? 예. 아, 뭐라고요? 아니, 우희진이가 아니고 이의정이에요? 야, 의정아! 의정아! 전화 왔다. 어, 의정이 언니 어제 속상하다고 맥주 마시고 여태까지 자는데요? 응? 무슨 전화인데요, 할머니? 이따가 다시 하라고 그러세요. 어제 면접 본 데인데 의정이가 합격했대. 아휴. 여보세요?